축복 안에 사는 20가지 방법. 하나,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좋은 날 하고 세 번 외쳐라. 둘, 부모에게 효도하라. 부모는 살아있건 아니건 최고의 수호신이다. 셋, 남이 잘 되게 도와줘라. 그것이 내가 잘 되는 일이다. 넷, 꽃처럼 활짝 웃어라. 얼굴이 밝아야 밝은 운이 따라온다. 다섯, 자신의 그릇을 키워라. 그릇의 크기만큼 담을 수 있다. 여섯,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직통전화다. 일곱, 말 한마디도 조심하라. 부정적인 말은 부정타는 말이다. 여덟, 어떤 일이 있어도 기죽지 말라. 기가 살아야 운도 산다. 아홉,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오늘과 내일은 족보가 다르다. 열, 어두운 생각이 어둠을 만든다. 마음속에 한 자루 촛불을 켜라. 열하나, 말 조심하라. 칼로 입은 상처는 회복되어도 말로 입은 상처는 평생 간다. 열둘, 내가 상처를 입혔으면 내가 치유해줘라. 그게 사람의 도리다. 열셋, 아픔을 준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늘에서 특별상을 수여한다. 열넷, 좋은 글을 읽고 또 읽어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에너지로 변한다. 열다섯, 집안 청소만 하지 말고 마음도 매일 청소하라. 마음은 행운이 깃드는 성전이다. 열여섯, 욕을 먹어도 화내지 말라. 그가 한 욕은 그에게로 돌아간다. 열일곱, 좋은 말을 하는 사람과 어울려라. 말은 운을 운전하는 운전기사다. 열여덟, 죽는 소리를 하지 말라. 저승사자는 자기 부르는 줄 알고 달려온다. 열아홉,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 내가 나를 사랑해야 남도 나를 사랑한다. 스물, 잠잘 때 좋은 기억만 떠올려라. 밤사이에 행운으로 바뀌어진다. 100억짜리 강의에서.